엊그저께 제가 81년도에 데뷔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날씨가 오늘 정말, 야, 딱 좋네, 딱 좋아. 오늘 모종하기 딱 좋네. 고추. 평소 김보아 씨가 방송 못지않게 정성을 쏟는 것 바로 텃밭이다. 아이고. 내가 하는 거 보면은 꼭 이렇게 초보자 같잖아요. 내가 좀 엉성해서 그래. 근데 나 이거 친전됐어요. 이거 씹어서 먹은 지. 이 우리 고추밭이 얼마나 실한데, 이거. 진짜 잘 열려. 아이고, 잘 자라라. 우리 고추. 이거는 호박. 제가 또 호박을 좋아하거든요. 이건 이제 토마토.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 밥상에 올릴 만한 다양한 작물들을 직접 키우고 있는 김보아 씨. 이토록 먹는 것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밥 먹다가 슬그머니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물으려고 싹 봤더니 세상에 주사기를 들고 자기 배에다 자기가 이게 인슐린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는 거야.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부터 아버지까지 생전에 당뇨병으로 힘들어했던 부모님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는 그녀. 병원에 가면은 차례차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당뇨부터 검사해 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좀 노이로제예요. 예, 가족들이 당뇨 환자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당뇨는 굉장히 이거 검사하면 정상적으로 나와요. 얼마나 신경 쓰게요, 제가요. 이거 보세요, 제가.